그러니까 둘이 몰래 사귀고 있었고 임신? 강준성이 내 구레나루 좀 땡겨봐 땡겨봐. 아니야 이거 꿈이야 꿈. 꿈? 그 꿈? 그대로 그 뭐야 그 예쁜 돼지가 내 품에 쫙 얘는 얘기하지 마라. 야 한대수 이 부자들로. 아 그 꿈. 아 나 로또 1등인 줄 알았는데 태몽이었어. 아 나 살다가 내가 뒷년에 태몽을 다 꼽으네. 아 뭐야? 뭔 꿈인데? 저희 결심했습니다. 결혼하려고요. 그래.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좋아. 근데 너희들 이제 막 데뷔했고 앞길이 창창한데 재현이 너 어릴 적부터 배우가 꿈이었고 연습생 하면서 그 고생 다 이겨냈어. 이제야 그 빛을 볼 시기가 왔네. 잠깐. 아따 우리 또 강민성이 말 쪼깍 거시기하게 하네. 어? 아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그랬지 지네 집에 걱정만. 아니 우리 진윤아는 고생 안 했지? 안 했어. 근데 배우로서 빛 볼 시기가 왔잖아. 응? 이제 겨우 배우로서 성장을 좀 했는데. 대표 오빠 괜찮아. 나 성장 안 했어. 참 위로의 말씀 고맙습니다. 우리 진윤아 씨.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겠어? 잠깐 말 좀 제대로 하자. 후회를 왜 재현이가 하냐. 빠지는 건 우리 윤아한테 빠지는 것이지. 와 윤재현이 장가 참 잘 간다. 감사합니다. 야 한대수. 우리 재현이만큼 착한 애가 어디 있어? 아니 참 미치겠네 진짜. 윤아도 착한 거랑 비슷해. 어? 야 무단행 날 안 하고 남의 집 뭐 돈 안 훔치고 그러면 착한 거지 뭘 말을 그렇게. 아이고 참 착하다 참 착해. 어 그래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래. 어 잠깐만. 어이구 강윤성 씨 뭐 오늘 뭐 잘못 먹고 왔어요? 이것이 뭐 지금 뭐 윤아의 인생을 네가 지금 돌려가는 것이야 시방 지금? 아, 왕년에 내 주무대야 가지고 이거 지금 나랑 한판 떠보자는 거예요. 아, 이 새끼가 진짜. 놀라지 마라. 나 들린 거 아니야. 내가 들려준 거예요. 와 이걸 확 추진력 받아가지고 확 들이받아보려는 게 이거. 우리가 결혼하겠다는데 둘이 왜 싸워? 나 윤재현 완전 사랑해. 저도 윤아랑 헤어진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이었어요. 연습생 3년보다 그 며칠이 더 힘들었어요. 저도 윤아 완전 사랑해요. 우리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. 예식 예약하고 왔어. 이번 주 주말 하우스 웨딩 우리 아빠 친구네.